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, 수고하셨어요. 자, 이제 며칠만 더 하시면 돼요. 자, 우리 승리할 겁니다.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거라고 믿고요. 자, 우리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12년, 그 다음에 재수한 학생이면 13년, 뭐 14년, 우리 여태까지 버텼어요.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고요. 정말 며칠만 더 버티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버티면 전자 승리하는데, 제가 꼭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. 뭘 아는 분도 계신데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. 코넬 홀랜드 샌더스라는 분이고요. 자, 이분이 이랬어요.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요. 자, 7살에 엄마는 이제 회사 갈 때 동생들 밥 챙기면서 자 집안일을 봤고요. 학교 내내 공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요. 자, 젊어서 어쨌거나 몇 번 사업화 다 망했고요. 자, 노년에 자기가 어떤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을 해요. 그리고 나서 자 미국 막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제 레시피 좀 사실래요? 근데 진짜 유명해요. 1009번의 자 거절을 당했습니다. 그런데도 끝까지 저 레시피 사실래요? 사실래요? 하신 분이 있어요. 그것도 압력솥 하나 들고 나서 그 회사가요. 그림도 유명한 전 세계에 2만 900개의 매장이 있는 KFC입니다.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렸냐면요. 자, 우리 12년 넘게 버텼어요. 자, 똑같이 버텼습니다. 그분.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텨냈고요. 결국에 승리했어요.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우리 여태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어쨌든 간에 버텼거든요. 그리고 버티고 있고요. 며칠만 버티면 정말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며칠 남았는데,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뭐로 버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모든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정말 딱 요렇게만 버팁시다. 며칠만. 자, 첫째가 뭐냐면요. 수능 3일 전부터, 예를 들어 수능 주가에는 월요일부터예요. 월요일부터는 충분한 잠을 자야 돼요. 자, 이거 임상 결과 나왔습니다. 하루에 사람이 7시간 이상을 잘 때와 7시간 이하로 잤을 때 인지 능력이요 30%까지 차이가 나요. 암기력은 20%까지 차이가 난대요. 수능 볼 때 충분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. 그래, 인지 능력, 암기 능력을 최대화 시키려면, 근데 바로 당일 잠이 안 올 거예요. 그럼 최소한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는요 11시 전에 자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. 그러니까 물론 첫날 잠 안 올 겁니다. 그래도 누워야 돼요. 밤에 공부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근데 이런 마인드, 난 승리할 거다라는 마인드로 믿으세요. 둘째, 잠을 만약에 이런 거죠. 자, 뒤척이다가 2시, 3시에 잔 거야. 일어난 건 똑같이 일어났어. 수능 보는 날과 똑같이. 너무너무 피곤해요. 그래도 절대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. 그럼 컨디션 완전 박살납니다. 무조건 버티고 버티세요. 그리고 나서, 이건 제가 영어의 한정에서만 좀 말씀드릴게요. 월화수에 제가 가장 비추하는 게요. 시간 재고 실전 모의사 푸는 거를 가장 비추합니다. 왜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더 어려운 문제를 풀잖아요. 자신감이 폭락합니다. 이건 승리하기는커녕 패배의 지름길이에요. 제가 가장 좋은 핫팁은 월화수의 영어 공부 이거만 하세요. 분명히 도움됩니다. 자, 올해 6월, 9월, 작년 수능이나 작년 6월, 9월이에요. 월화수에 제 해설 강의 두 개 정도만 들으세요. 제 해설 강의는 전지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고 오답 지우는 연습이야.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 이렇게 풀어야지를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야. 해설 강의는요, 아이디만 있으면 다 듣는 거죠. 아시죠? 무슨 유료 수강하는 거 아니에요. 그냥 누구나 볼 수 있어요. 자, 제가 꼭 제 게 아니라고 해도 월, 화, 수는 자기가 직접 문제 푸는 것보다 아, 유형별로 답의 근거는 이렇게 찾는 거구나. 오답을 이렇게 지우는 거구나. 리마인드만 하시면 돼. 그 정도면 영어 공부 충분히 하신 겁니다. 한 1.5배속 정도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제 조카라는 생각으로 꼭
말하고 싶은 멘트가 있어요. D-Day입니다.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건데요. 제가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학생들 공부할 때 뭐가 도움되는지를 평상시에 많이 공부를 좀 하거든요. 영어 빼고도. 첫 번째가 뭐냐면 꼭 간식 챙겨가는 거 아시죠? 자, 지금 제가 쓴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. 견과류는 좀 빠지더라도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이것도 임상적으로 연구 결과 네이버 찾으면 다 나와요. 탄수화물을 시험 보기 전에 30분 전에 먹잖아. 뇌 활성화 속도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가서 국어 시험 보기 30분 전에 초코바 작은 거, 초코바 작은 거 하나 먹고 1교시와 2교시 사이에요. 친구들하고 단맞추지 마시고요. 사탕 하나 먹고 자 점심시간에는 밥 먹으니까 상관없고요. 점심 영어 보고 나서 탐구 볼 때 견과류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조금씩 보충시켜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정말로 지금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. 점심 천천히 먹기.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몇 번 씹는지 생각 안 하고 먹죠. 80번 정도 씹잖아요. 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제가 전직 혹시 메딕인 건 아세요? 제가 카투사 미군 부대 메딕이었습니다. 이거 맨날 교육받는 내용이 이거였어요. 80번을 씹고 넘기잖아요. 첫째, 더부룩함이 없어요. 다시 말하면 영어 시험 볼 때 졸린 거를 많이 없애줘요. 왜냐면 포만감을 느끼거든요. 천천히 먹다 보면 포만감이 느껴지고요. 그럼 제가 먹다가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습니다. 그러면 자 오후 시험 볼 때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아니면 집중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. 둘째, 천천히 먹어야 속이 안 부딪히거든요. 그래서 80번이 기본이에요. 세 번째, 밥 먹고 나서 꼭 산책은 하셔라. 잠깐이라도 해라. 자, 그리고 나서 자 영어만 딱 한정해서 말씀드릴게. 점심을 먹었어. 자, 천천히 먹어서 한 15분 동안 천천히 먹었어. 10분 동안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왔어요. 그럼 시간이 좀 남죠. 그럼 뭐 하실래요? 월, 화, 수에 제가 해설 강의 보면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죠. 시험 봤던 문제지를 가져가세요. 6구 수능에. 그리고 나서 뭘 하신다? 답의 근거가 왜 이게 근거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계속 리마인드 하고 내가 대입항 나오면 나 연결을 먼저 찾고 풀 거다. 소재, 주장, 결론 보면 답이 나올 테니 이렇게 문제 풀어야지. 만약에 빈칸이 첫 줄에 있으면 이건 주제문 아니면 주제 반대말의 오해 통념일 테니까 나 결론부터 먼저 읽고 오답을 지운 다음엔 가운데 주어, 동사, 목적어, 스토리 따라가서 오답을 더 지워내야지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거야. 단어 외우지 마세요. 단어 외운다고 도움 안 됩니다. 수능 당일날. 그 다음 시험 5분 전부터예요. 여러분들 그 느낌 오시죠? 듣기 나오기 1분 전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? 막 아마 심장 터질 거야. 두근두근 할 거란 말이야. 자, 시험 보기 5분 전에 눈 감으셔야 돼요. 심호흡하셔야 돼요. 계속. 자, 제가 지금 이게 자, 여러분 이제 조카라는 생각에 제가 제 조카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거든. 너 시험 볼 때 이거 해라. 분명 도움 된다. 평상시보다는 도움 된다. 왜? 너무 긴장되는 시험이거든. 근데 여러분들 12년 넘게 잘 버텼어요. 어쨌든. 그리고 버텼고요. 올해 정말 며칠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. 제가 장담할게요. 여러분들 승리하실 겁니다. 꼭 내년에는 자 우리 꽃길만 걷기를 학원 가기 오지 않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할게요. 자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 자 승전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